영화 강철B2 정상회담은 개봉 전부터 진통을 겪었죠. 먼저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한테 까이고 북한이 이제 남북연락사무소 이런 거 다 부숴버리고 깽판 치는 바람에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뭔가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실제로 어떻냐, 재밌냐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영화 개봉 당일에 관람하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좌건 우건 그런 거 다 신경 끄고 그냥 영화 리뷰만 하겠습니다. 강철B2 정상회담, 강철B1이랑 이어지는 영화냐? 아닙니다. 제목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감독에 비슷한 배우진에 비슷한 영화 제목이긴 한데 이어지는 스토리는 전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작을 안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편에 북한군이 남한 대통령이 되고 전편에 남한 공작원이 북한 군사령부에 있고 그래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 캐스팅 때문에 적응이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강철비 1이랑 2랑 비교해보면은 어떤 게 더 재밌냐? 두 영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놓고 보면은 저는 강철비 1편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뭐 강철B2도 나름대로 볼만은 한데 아무래도 1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후속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강철B 1편하고 2편 모두 현실 정세를 기반으로 한 What if 시리즈입니다. What if 시리즈는 가상 역사물이라고도 하죠. 마블 코믹스의 경우에는 이 What if가 시리즈로도 있습니다.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가 좀비였다면, 만약에 아이언맨이 빌런이었다면 이런 식인데 이렇게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이나 설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정의 일부만 비튼 다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죠. 강철B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철B2는 시대 배경, 상황, 역사 등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가상의 역사죠. 만약에 한국, 미국, 북한의 평화협정 직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 지도자 전부 다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북한 핵잠수함이 어디론가 핵을 쏘려고 한다면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는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미 평화협정 회담이 8월 1일에 열리기로 한 가운데 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격집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로켓도 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철B2의 가상 역사는 현실하고 상상력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하고 상상력을 섞어놓고는 감독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캐릭터들을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죠. 스무트 대통령을 예로 들면은 스무트 대통령은 실제 세계에서는 없는 인물인데 이 스무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계속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짱짱맨 타령하고 쇼 비즈니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빼박이죠. 근데 영화에서 양우석 감독은 이 스무트를 갖다가 완전히 멍청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의 무슨 광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와, 이 머저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니까요. 밥 달라고 징징대, 각국 정상들 앞에서 뻐큐 날리고 막말하고 욕하고 똥 싸고 방구 끼고 미 대통령의 권위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개그맨 같아요. 그것도 수준 낮은 개그나 하는. 저야 뭐 다음 대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별 상관도 없고 트럼프를 딱히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re fired. 강철B2에서 부위원장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의 김정은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영화에서 부위원장은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인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애국자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3대 독재자, 권력자로서의 모습은 안 나오고요. 한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랑 북한 사이에서 조율해주고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뇌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 가족들이 나오면서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도 보여주고요. 한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후보로 나온다면은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뽑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캐릭터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옳은 일만 하니까 영화의 캐릭터로서는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스무트, 국위원장, 한 대통령이라는 각각의 캐릭터들을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현실 정치인의 모습에서 캐릭터의 모티브를 가져와 놓고는 감독 자신의 색깔을 넣어서 캐릭터를 바꿔버리니까 현실 정치의 모습은 별로 안 보이고 감독님의 원하는 이상 감독님이 바라보는 세상만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정치색이 심하냐? 당연히 어느 정도 정치색은 있습니다. 반미, 친북, 반일. 북한하고 평화통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걸림돌들이다. 약간 이런 쪽들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야, 이거 정치색이 너무 심하네. 아, 이거 영화 괜찮네. 이렇게 좀 나뉘고 이 영화를 조금 불쾌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밌고 시원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좌우 따지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냥 감독님의 와리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독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히 불편한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영화 끝날 때 쿠키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너무 대놓고 관객들한테 뭔가 가르치듯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평화통일 좋죠.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걸 누가 반대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다 보니까 괜히 반감이 드는 거 있죠. 막 가르침 받는 느낌 들고. 아, 왜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야, 살 좀 빼라 하면은 맞는 말인데 괜히 음식 입에 더 집어넣고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아,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더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가 너무 길고 루즈하다, 역사 강의 듣는 줄 알았다, 졸 뻔했다 이런 관객들의 의견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반부를 조금 재밌게 본 편이고 후반에 잠수함 액션은 뭐 그럭저럭 볼만한데 잠수함 내부에서 벌어지는 세 사람의 케미 있죠. 그것 때문에 잠수함 이후부터는 조금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영화의 전반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부터 북한하고의 화해 모드까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국제정치는 야생이라고 누가 그러더만. 미국은 합동훈련 안 하면 정상회담 안 해준다고 하고 야, 한국은 나서지 마. 무조건 핵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원조야. 이러고 있고 한국이 합동훈련 나간다고 하니까 또 중국 대사관이 한국 대통령 팔까지 잡으면서 니들 그러다 다 죽는다 겁박하고 일본이랑 독도에서 다이다이 뜨면 진다고 시뮬레이션 나오고 일본은 북핵 가지고 자국민 표심 없고 그거 가지고 일본은 또 군비 증강하고 야, 이런 상황에 껴있는 한국을 전반부에서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이제 한 대통령을 쭉 따라다니면서 정리도 해주고 한 대통령이 계속 고민하고 참모들하고 회의하고 다른 나라들 설득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연출이 됐고 이게 또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는 전반부를 되게 재밌게 본 편입니다. 후반부의 잠수함 액션은 볼만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잠수함 액션이 늦게 나와서 오락 영화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순 없겠고요. CG가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할 순 없지만은 잠수함 전력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쓰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싸움이 하필이면 독도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다분히 작위적이죠. 잠수함 액션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문제는 잠수함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쉬운 게 정말 많습니다. 상황 설정도 조금 과하고 캐릭터들의 오바 연기도 너무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무트가 음식 먹다가 체해가지고 뱉어내는 장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스무트가 갑자기 볼트로 꽉 조여진 세면대인가 뭔가를 혼자 힘으로 뜯어내고 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놀라서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개그도 조금 많이 별로였죠. 영화 자체가 정치, 국제정세가 주제인 영화인지라 당연히 영화가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영화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 알겠는데 방구, 뭐 똥, 담배 이런 1차원적인 개그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그만 나올 때마다 극의 호흡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속이 후련했나? 차라리 그 시간을 아끼는 게 낫다. 아니면은 차라리 정치 개그 뭐 이런 거를 하든가.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강철비 원이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440만인데 440만을 딱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중의 입맛에 맞게 코미디를 조금 더 가미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안 넣는 것만도 못하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강철비2 정상회담 전반적으로는 볼만한 영화인데, 강철비 1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전반부를 저 리뷰형이는 재밌게 봤지만은 지겹다는 관객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후반부 잠수함 액션은 나름대로 볼만하지만 개그는 완전히 실패한 영화다.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이 점도 꼭 미리 알고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는 별점 테러 그런 거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까더라도 꼭 보고 까세요. 영화 보기도 전에 까지 마시고. 그래도 이 영화는 와리프 가상 역사물이니까 그냥 영화를 영화로 받아들이고 이 감독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이 영화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외교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 잠수함 액션 좋아한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역사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영화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을 알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강철비2 정상회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재밌는 액션 영화 나왔다 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아, 근데 맨날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화성이 어떻니 대기가 어떻니 이런 거 하다가 리뷰를 하니까 아, 진짜 살 것 같네요.